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의 메뉴는 샌드위치입니다. 자, 샌드위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들 간단하게 먹는 음식으로 좋아하는데요. 특별히 서초구에 수제 샌드위치 집으로 맛집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골목길은 제가 수년간 다녔던 그 골목이었거든요. 근데 이 샌드위치 집을 보기만 했지 직접 들어가서 맛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, 이 집이 바로 맛집이었군요. 제가 오늘 이 맛집을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안에 속속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함께 들어가시죠. 이렇게 탑처럼 많이 쌓아 올린 겹겹이 야채들이며 토마토며 햄치즈며 이렇게 가지런히 쌓아 올린 이 샌드위치는 한 입에 그냥 한 번 물어야 돼요. 예, 제가 늘 다이어트 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. 근데 그래도 먹는 게 샌드위치하고 샐러드예요. 근데 여기 샌드위치는 뭐냐면 다른데 샌드위치 먹으면 조금 달아요. 근데 여기 샌드위치는 하나도 달지가 않고 정말 이 신선한 재료들, 신선한 야채들이 그득그득하고요. 그리고 여기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 토마토가 너무너무 탱글탱글해요. 중간 거래상 없이 바로 네. 저희 것만 이렇게 해서 바로 토마토 사이즈 일정하게 직거래로 토마토가 저렇게 아 그렇구나 직거래로 직거래. 바로 올라오네요. 네네. 이런 샌드위치 영양가 있고 신선한 재료가 듬뿍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보도록 하시죠. 여기 많이 들려주세요. 여러분 또 다음에 뵐게요.